여러분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성탄절에 어떤 기쁨과 축복을 나누셨습니까? 오랜만에 카드도 주고받으시고 또 조금 더 관계가 좋은 분들, 깊은 분들은 선물도 주고받으시면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갖기도 했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 인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안부 묻고 그런 차원에서 끝나면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할리데이 지내는 것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성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서로 성탄절로 인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까? 성탄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굉장한 사건이구나. 그 사건이 굉장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600여 년 전에 미리 내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인 나는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성탄의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역사적 현실로 돌아가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사건을 담고도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그것은 성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가 육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음과 함께 흙으로 소멸되고 변해버립니다. 그럼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그 나, 없어지지 않는 나, 그것이 내 영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말은 내가 죽더라도 기뻐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 속에 성탄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일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건강할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내 마음대로 무엇이 되어질 때 그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죽음의 직면에서도 기뻐하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럼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그 성탄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 오늘 표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은 바로 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표현을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옷을 입혔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옷 얘기가 나왔는데 인류 최초의 패션은 뭐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디자인해서 만든 나뭇잎 패션, 그것이 인류 최초의 패션입니다. 그 왜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입게 됐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서 그리고 수치감에 그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어요. 그 두려움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실체, 실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긴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감 그리고 현실적으로 죽음에 직면하는 그 두려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떠날 수 없는, 누구도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실체, 실존, 그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감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고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춰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그 나뭇잎이 뭡니까? 바로 과학기술 또는 철학, 윤리, 도덕,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면 또는 종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수치감 그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역한 그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인간은 두려움에서 수치감에서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그 열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뭇잎을 만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옷을 바꿔 입히십니다. 무슨 옷을 입히시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나뭇잎 옷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가죽 옷은 영원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비로소
그들은 영원토록 수치를 가리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수치감, 두려움, 불안을 영원토록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혀주셔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이 실체가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죄의 형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의 옷을 입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사건이고 본인이 그 오신 사건 속에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함께 전체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의 형벌의 문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현실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수치감에 살아가고 결국은 죽음을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계속 옷을 입혀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옷,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와서도 천국 잔치를 설명하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오려면 왕이 나눠준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clothed righteousness 그렇게 얘기해요. 덧입은 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입을 옷을 세마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수고로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드려요. 그것이 성탄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서는 그 축복만 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성탄의 축복이 뭐냐? 오늘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62장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 멸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멸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멸류관이 뭡니까? 멸류관은 영광의 지극한 상징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운동선수라면 올림픽 때에서 금메달을 따고 마라톤 선수 같으면 챔피언이 돼서 월계관을 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인간 최고의 영광 왕이 되는 거죠. 그것도 왕이 즉위 할 때 그때 왕이 정복을 입고 쓰는 왕관이 멸류관입니다. 그걸 멸류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멸류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탄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그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인가, 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만 입히시는 게 아니라 옷을 또 하나를 더 입히세요. 그 옷이 뭔가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공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든 열매. 그런데 그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공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말은 어디서 주로 사용되는 거 하면, 제일 이 말이 사용돼야 될 장소는 재판하는 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억울하지 않다, 그렇게 끝내야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재판이 끝났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재판이 끝났는데 받아들입니다, 다 그러면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진 거죠. 그 공의, 그러면 그 재판장에서 억울함이 없이 되려면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고와 원고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 이기기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재판에 이기기도 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재판에 이기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재판하고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끝나는, 공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로 인하여 내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은 뜻으로 해석하면 바로 내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의가 밖으로 드러나서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것을 성화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 마틴 루터의 용어를 빌리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축복이라면,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라면, 지금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의가 나타나는, 우리 삶에 의가 나타나서 우리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입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가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내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듯이, 내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심어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옷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소서 4장에서 그 은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안 받고 지옥 안 가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 은혜로만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 성탄의 축복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만 지으면 성벽만 건축하면 우리는 이제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습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함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유린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들끼리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고생하다 돌아왔으면 자기들끼리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돌아온 자기들끼리도 잘 살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한 대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죽이고 싸우고 서로 더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더 참혹하게 비열하게 죄에 잡혀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가능성이 없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화상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에 잡혀있는 인간의 실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에서 해방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우리 인간들이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고 윤리도덕을 함양하면 우리가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소위 유토피아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T.S. Eliot은 사람이에요. 세계의 지성이었던 그가. 그런데 그가 절망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절망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에 잡혀있는 참혹한 존재인지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이 전쟁의 현장이에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T.S. Eliot는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는 생명에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죄에 잡혀있는 인간 그것이 황무지예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 절망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앞으로 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짓는다고 해결 안 된다. 성벽 건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그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처방이 얼마나 놀라운 처방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여러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시련과 고난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상처받게 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화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셀프 에스템이 낮아져요. 그래서 나는 못난 사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때가 같은 사람이 뭐 내가 귀하게 살 수 있어,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자포자기하는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절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뭔 거면 상담 심리학자로 보면 자긍심을 키워주고 자화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자질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람의 자화상을 바꿔주기 전까지, 셀프 에스템을 높여주기 전까지는 그가 새로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죄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죄에 매여서 현실적으로는 외적의 침략을 받고 내적으로는 너희들끼리 싸워서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손에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너를 볼 때, 내 민족 스스로가 너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자화상을 갖도록 일깨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 형벌에서 사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신의 성품을 심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비전으로, 내 자화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62장 1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 선지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바로 네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과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헬라어 시제를 보면 늘 분사형과 진행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식 날짜 정해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여성분들 몇 월 며칠 달력에 날짜 적어놓고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리고 바로 결혼하기 날 아침에 이제야 오늘 결혼식이네, 그리고 결혼식에 가셨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분이라면 여기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식 날짜 받은 날부터 특별히 신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신랑을 나중에 만나봤더니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결혼 날짜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에 별도 따다줄 그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도 그 사람 꿈꾸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그래서 신부 마사지도 다니고 그리고 웨딩드레스는 무엇을 입어야 그 사람이 나를 이쁘다고 그럴까, 그 생각하고 그냥 노심초사 그 생각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바꾸시는데 언제 바꿔주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할 때, 사모할 때.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 그리고 주님 생각하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공의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모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목적은 뭔 거면 주님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이 주신 편지가 있다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신랑이 준 편지 한번 읽고 버리는 신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읽고 그날을 기다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신부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지내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선물 기다리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복을 주시는데 새해에 좋은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냥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기대해야 되느냐? 우리 좋은 주위 환경 조건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결혼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딸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 보면요, 딸이 시집 가는 집을 고를 때는 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신랑도 됨됨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집에 딸을 시집 보내고 싶다. 이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며느리는 와서 우리 집도 부자도 만들어주고 우리 아들 잘 변변치 못한데 그 아들 잘 도와서 좀 행복한 가정도 만들어주고 손자들 똘똘한 놈 놔주고 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무엇이 복인가? 딸이 그렇게 다 갖춰진 집에 시집가가지고 평생도록 너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호강하는구나 그 소리 듣고서 평생 딸이 살아가는 거 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다 우리 가문이 일어났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잘 살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명문가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 하고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평생도록 아무것도 없는 내가 들어와서 호강했다 그런 딸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바꿔서 이제 그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시집 가고 싶으세요? 다 갖춰진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너는 진짜 호강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면 변변치 않지만 가가지고 다 일으켜서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정말 명문가가 됐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가난해도 천국 만들고 아파도 천국을 만들고 물론 건강하면 더 만들고 부자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축복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을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성탄절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인간을 입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 놀라운 생명이 심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 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